네, 저희 유너스푸드 협동조합은 그 1차, 2차, 3차, 6차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여져서 저희가 협동조합이 이루어져 있고요. 그러니까 저희는 찐빵을 만들고 있지만 저희가 그 생산하는 분들의 농산물을 저희가 공급을 받고 저희는 가공을 하고 그 가공받은 제품을, 가공한 제품을 또 3차에 종사하시는 또 조합원 대표님들과 함께 어울려져서 6차 산업을 만들고자 공동체 6차 산업을 만들고자 저희가 협동조합을 만들었고요. 저희 슬진의 찐빵은 약 18년 정도 됐고요.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슬진의 찐빵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한 지 18년 정도 됐는데 제 이름이 슬지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이대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협동조합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밀 국산팥, 우리 쌀을 사용해서 빵을 만들고 있지만 보다 더 건강하고 기능적인 빵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 버섯을 재배하시는 대표님을 통해서 조금 더 건강한 찐빵을 만들면서 조금 더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저희 위더스 푸드 협동조합에서는 일반적인 찐빵의 개념과 달리 순수한 우리밀로 재배를 해서 주로 많이 생산되는 팥 앙금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저희 위더스 푸드에서는 보다 특화된 아이템을 개발하고 특히 이제 버섯을 가지고 이 버섯에 들어있는 요즘 많이 알고 있는 베타글루칸 성분이라는 게 우리 몸에 아주 그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을 첨가를 해서 찐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표고버섯에 발효를 시켜서 그 액을 가지고 반죽을 하게 되면은 그 감칠맛 나는 그런 구안일산의 그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구안일산이라는 그 감칠맛 나는 그 맛과 향과 또 아울러서 건강을 한꺼번에 다 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을 만들고자